아이고 우리 부장님 인턴 그리고 뜰고 닦고 뭐 없어요? 본인도 좀 얘기를 좀 하셔야죠. 네, 그 여보세요. 아, 예예, 원파상사입니다. 저도 맡대 구다사이. 여보세요. 예예예. 예, 예. 아, 빈자리 누군가? 인턴 친구는 뭐 그만뒀나? 예, 또 축구 보느라고 늦는 것 같습니다. 아... 기강 한번 잡겠습니다. 예, 예. 아예 기강 기강. 기광 말고 기강. 아 예. 아, 자리를 아예 그냥 빼버리세요. 아유, 아, 빼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밀어. 아이고, 이거 뭐야? 아 인턴. 인턴이 어디 그 건방지게 말해 코를 만지면서 말이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어이. 아이 참. 부장님 특별 지시로 제가 부장님으로 우속 승진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부장님. 아이고 여기 또 이렇게 자리 딱 해주신 제가 어젯밤에 아이고. 편하게 쉬셨는지요. 예. 근데 저 친구는 진짜 서운한가 봐. 우선 업무 좀 볼까요? 그 인턴 그리고 바닥에 먼지가 좀 많으니까 쓸고 닦고 예, 예. 미리미리 하란 말이야. 좀 일찍 와가지고. 아 쓰레기. 내가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 이거 이 밑에 이게 먼지가 좀 많아가지고. 역시. 그러면 넌 아닌 게지. 예예. 예. 어 그래. 아이고. 아이고. 원판 상사 부장 윤두 준입니다. 예. 10분 뒤에 말입니까? 아, 10분? 예, 알겠습니다. 저스본 풍미니 손인턴! 예예! 적당히 하고 그 무표물 좀 갖고 와, 무표물. 어이구 뭘 많이 갖고 왔네. 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부스터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바로 피부결을 매끈하게 만들어드리는 각질 제거. 어이구 좋다. 야, 이게 말이죠 에센스 프로폴리스 함유돼. 어이구 어이구 트리트먼트 앰플 에센스. 요즘 같은 날씨에 필수템이죠. 힐링 젤입니다. 아, 이거 좋다. 진정 효과가 탁월하겠네요. 아유, 그럴 것 같습니다. 좋네요. 블랙헤드 클리어 키트 오늘을 마치 달걀처럼 맥반석 계란처럼. 전 네. 실제로 저희 한 2주에 한 번씩은 써요. 맥반석이에요 그냥. 저녁에는 진짜 하루 종일 코만 만지고. 어디 보자 있어요. 어디 보자. 코 한번 만져봐도 아유, 돼요? 비어요 비어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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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요. 어이구 미끄러진 거 이거. 이게 차인 막이에요 여러분. 어이구 이엔 손도 웃긴다. 손인턴 오늘 컨디션 나쁘지 않네요. 아 괜찮아요. 요새 뭐 피부 관리는 뭐 하고 계신가요? 요새 제가 듣기로는 뭐 복싱도 네, 하고 원래 안 하시던 분이. 아 실내에서 합니다. 정말 피부하면 우리 이 팀장님. 아유 아유. 아, 아기 피부야 아기. A4 용지인 줄 알고 쓸 뻔했잖아요. 어 갖다 써요 그러면. 아니 그 이 팀장 그 평소에 그 관리를 어떻게 해요?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 클렌징이 중요하다. 클렌징 중에 2차에서 3차 세안까지 합니다. 3차까지 해요? 뭐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밀크,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폼 클렌징까지. 슈퍼셀러 화이팅! 부장끼리 묻혀야죠. 다음에 부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윤대리가 되고. 어 바로 들어오시네요. 아이고 오우. 와 몸이. 안녕하세요. 여기 뭐 파는 데예요? 화장품 파는 데입니다. 화장품 관심 있으신가요? 어 그럼요. 바로 들어오시죠. 와 몸. 와. 와. 자 일단 앉으시고요. 여름철에 또 운동하시고 이러면 또 열이 오르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약간 피부에 열을 좀 낮춰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 쿨링 젤 촉촉한 제품입니다. 촉촉하게.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네. 로션을 못 발랐어요. 더 바르셨습니다. 어 너무 많아요. 마음껏 바르십시오. 앰플 먼저 발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다. 예예. 에센스가 워낙 기본이다 보니까 바르시고 앰플 마지막에 딱 이제 보습. 몸이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또 광유기가 돋보이는 효과. 이 제품은 필링 부스터라고 해가지고 각질 제거가 기능이 있는 그런 화장품인데 보습, 뭐 지부정 아이고 아유 잘 읽어. 이렇게. 잘 모르시나 봐요. 종료됐습니다. 이렇게 하죠. 가슴 운동에 제일 좋은 게 사실 푸쉬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가요? 운동 잘 안 좋아하시나 본데.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우리 손인턴이 설명서가 없으면은 설명을 못 해요. 저희 거 사시면은 얘 넣어 드릴게요. 아 2kg를 이 근육을 보고 무례하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기분 상했네요. 손인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운동 있으면 런지
어떤 건지 뭐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야 좋다 이거. 이 운동에서 중요한 게 천천히 무게를 받아주는 네거티브 구간. 손 인턴님 잘 하고 계신가요? 한 3개 정도 했습니다. 야, 너무 잘할 것 같은데. 몸매 관리 1등은 누구? 지광이가 장난 아니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오오 장난 아니야. 아, 이 팀장님 땀나요. 아, 이분은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전문적으로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는. 그렇죠. 와, 아, 역시 기광님께서 만져봐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필요하신 제품을 선택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고. 손가락... 윤 부장님. 윤 부장님 파트너가 중요하다. 아, 중요해요. 이런 또 양대리가 이 친구가 문제입니다. 아니 그. 아니 인턴 부장한테 부장님한테 아, 진짜 내가 별론가? 아유 바로 다음 바이어님 오신다. 나누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일단 앉아봅시다. 일단 아니 앉아봅시다. 아이돌 팬클럽 활동 중. 라이트 2기입니다. 아 진짜요? 하이라이트 분들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죠. 혹시 그 달라지는데? 근데 지금 뭐죠? 시간 가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저희는... 뭐 중요합니까? 라이트 분한테 뭐 화장품을 팝니까? 제가 저 좀 뭐 사셔도 되는데 혹시 네. 잘한다. 관심을. 네. 네 좋아합니다. 뭐 없어요? 본인도 좀 얘기를 좀 하셔야죠. 좀 도와주세요. 야, 이거 뭘 도와줘? 시간 다 끝났는데. 자, 20초 남았어요. 자, 20초 남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세안하고서 이거를 스킨처럼 바르기만 하면 끝났어. 자, 손등에 한번 찍어서 발라보시면. 오, 괜찮으세요? 손등 너무 차갑죠? 얼어. 너무 차갑죠? 얼어. 호들갑 떨기 있어요? 호들갑? 그렇죠. 제품 판매. 내가 섞인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딱 시간을 맞춰서 여기까지. 멤버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혹시... 멤버가 가장 좋으세요? 괜찮아요. 눈을 가리고 그 사람만 알게. 그 사람만 알게. 그래 그래. 전해줍니다. 이렇게 합시다. 네. 아, 일어나셔서 편하게 둘러다니시다가 네, 왔다 갔다 많이 하세요. 네, 저희만 알고 있을 테니까 끝나면 끝났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됩니다. 야. 가셨다. 저쪽으로 가셨다. 자. 끝났습니다. 어? 아, 끝. 자 둘 셋. 야 우리가 A팀이에요. 아니 아까 버스에서 왜 나한테 미소 지었어요? 나 터치했잖아 여기. 왜 미소 지었어? 알아. 한 판도 못 이겼어 우리. 아 많이 했다. 아 오늘 이렇게 굳은 날씨에 이렇게 아 윤 부장님이었어요? 네 우리 터치했어. 조금 멀어졌죠 그죠? 예, 예. 아이고. 야 어떤 분들이실지 너무 궁금한데 그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런지요? 양대리님이랑 마주치는 아 볼링? 뿌잉? 혹시 가수? 안녕하세요. 둘 셋 렛츠 겟 크레이지. 안녕하세요 위키입니다. 저를 어디서 뵀어? 아육대 때. 아육대도 나갔어요? 별거 다 했어요. 근데 망했잖아요. 다른 쓰시는 거 있으세요? 그냥 로션 하나만 발랐어요. 아이고. 그냥 로션만? 네 로션만. 유정님은? 세부지라고 하죠. 손이 꽉차는데 근데 너무 번들거리면 안 되는 그런 제품을. 메이크업 자주 하시니까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기본이죠. 프로폴리스 뭐 사실 더 암이 돼 있고 예. 어떻게 정말 시간이 금방 갔는데 오 이거 아는데 아 그쵸 아 알아? 예. 여러분 손동훈 인턴이 극찬을 했었던 제품인데 못 팔겠어요. 두 분 피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래 이거 사기야. 블랙헤드가 어딨어? 하나도 없구만 아까 보니까 감기 들어 고민이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들어드립니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요새 피부에 트러블이 나고 그 뭐가 나요. 아~ 정말 싫어. 피부과 가서 여드름 주사 맞으면 직방인데 그거는 차앤박에서 차앤박 제품은 네. 써보셨어요? 진정과 보습 효과 자극이 또 많이 된다고 하셨는데 야 설명서 너무 쳐다보면서 하는 건 좀 실례지 않을까. 색이 반이다. 에센스가 반이다. 뭐? 먼 길 오셨는데 삐띠 아이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품을 사면은 수익금의 일부가 말이죠. 오. 청소년 피부 질환 치료비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착한 기업 같으니 하나 팔 때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빠른 진정 효과에는 지친 피부에 영양을. 9월 6일부터 12일까지 특별 혜택은 레드위크 기간 동안에